더 스마트하고 더 편리한 삶을 위한 도전은 끝이 없다. 무한한 상상력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현장을 황금 나침반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특별한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바로 제2의 도시 부산.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후에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헬리콥터에서 지나가봤습니다. 어머님 들러리 주인공은 따로 있다? 그렇습니다. 이 대회의 주인공은 바로 보송보송 병아리 같은 아이들. 친구들은 여기 뭐하러 왔어요? 롤러코스터 만들러 왔어요. 만들러 왔어요. 그래비트랙스 본사하러 왔어요. 그래비트랙스란 워터슬라이드나 롤러코스터와 같은 원리에 무동력 트랙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과학 놀이도구. 최근 학교 및 교육 현장에서 각광받는 놀이학습의 새로운 주력 교구랍니다. 그래비트랙스 전국 릴레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가요? 우리가 전국의 주요 과학관들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교육적인, 과학적인 효과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회를 더 재미있게 진행하면서 교육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래비트랙스 전국 릴레이 대회가 9월 2일 예선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5개 도시에서 열린답니다. 총 200여 명의 예선 참가자 중 본선 120분 부문 진출 티켓을 획득한 60명의 어린이들. 지금 오늘 어떤 거 만들 거예요? 제일 높은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까? 네. 화이팅! 화이팅! 그 트랙 가지고 심사에서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본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빨리만 나오지 마라. 2인 1조로 팀을 이룬 짝과 함께 120분 동안 힘을 합쳐 창의적인 트랙을 완성해야 하는데요. 오늘 미션이 어떤 거예요? 기본 플레이트 6점, 기본 파일, 개 30개 이하, 2개 경로를 만들자는 교차로 1개 이상. 아, 쉬운 거예요? 네, 우리한테 쉽게. 30cm 넘으면 안 돼? 근데 이거 넘은 거 같아. 슬퍼 넘었어. 열정이 넘치다 보니 좀 높게 쌓았다, 그쵸? 바로 수정 들어갑니다. 이게 높으면 좋아요? 이게 높아야지. 1층, 2층, 3층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만들 수가 있어야죠. 더 오래 가게 하면 더 신기한 거를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코피 나가지고 지금. 코피까지 올렸어? 아니, 하는데 갑자기. 하는데 갑자기? 코피부터 맞고 해. 이상윤, 코피 떨어져 있고 코피부터 맞고 해. 실력뿐 아니라 아이구야 코피 투혼까지. 할 시간 있잖아. 됐어? 네. 긴장하면 코피가 나는데 긴장해가지고 코피가 났던 거. 올해 처음 열린 대회이지만 전국 대회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답니다. 둘이 남매예요? 네. 남매끼리 참여해 보니까 어때? 좋아요. 재밌어요. 얘가 과학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반가워요. 교육 현장에서 교구로 사용되는 만큼 원심력, 에너지 전환, 자유 낙하 등 수준 높은 과학적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드디어 120분간의 트랙 창작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쉬워요? 네. 예. 예. 친구들 대회 참여해 보니까 어때요?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가장 창의력이 생겼어요. 빨리 끝나서 꼭 제가 저번에 했다는 게 대단한 기쁨과 즐거움, 완성의 뿌듯함이 묻어나는 그래비트랙스 작품들. 저 연령 어린이들의 솜씨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어떤 걸 중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준 이제 그날 그날의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좀 잘 수행했는지, 본 부품과 확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 또 트랙 자체에 대한 완결성, 창의적인 어떤 그런 설계나 그런 구조,
그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엄중하고 날카롭게 진행된 심사 중 까다로운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끌어낸 작품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이 지나다니는 길 만드는 게 높이 제한이 있어서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이런 이제 꺾여져 있는 트랙들도 잘 사용하면서 만든 게 연습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과연 어느 트랙이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만족시켰을지 잠시 후 공개하고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볼거리도 풍성했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6m 대형 트랙. 거대한 트랙을 구르고 점프하고 날아다니며 거침없이 누비는 구슬을 보니 이게 바로 사이언스! 대회 참가 욕구가 뿜뿜 납니다. 대형 트랙 보니까 어때요? 좋나요? 도대체 뭐 박스예요? 또 다른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 엄마 아빠도 과학의 세계에 빠져봅니다. 수업이니까 집에서 더 재밌게 해보세요. 애들이랑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결과 발표. 저마다의 과학적 창의성을 마음껏 분출한 아이들. 즐기는 모습은 모두가 대상감이지만 개성 넘치는 30개의 트랙 중 대상의 주인공은 바로 대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티야. 대상 탄 소감이 어때요? 저희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못 만들었다고 엄마 아빠도 말해가지고 저도 못 만들었다고 인정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어요. 엄마 나 대상 탔어. 어때요? 열심히 하는 모습 좀 더 앞으로 칭찬해줘요. 끝까지 잘해서 그래서 약간 울컥했던 거. 이제 또 가가지고 없는 부품을 또 구매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엔 대상 화이팅! 두 번째 스마트 현장을 찾아온 곳은 대구광역시. 전원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이곳. 약 1,400평, 200마리의 우리 한우가 자라고 있는 한우 농가에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한우 농장이에요? 예, 한우 농장인데 일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한 200도 사육하고 있는데. 올해로 벌써 27년째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장님. 엘리트 한우를 여러 마리 보유한 베테랑이라고요. 어릴 때부터 빌라우스를 했습니다. 하다가 IMF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소를 여러 마리 길러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지요. 소가 이거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뭐 사고 내는지 살펴봐야 되고 계속 살펴보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냥 그저 크는 거 아닙니다. 매일 아침부터 농장에 나와 소들을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라는데요. 수많은 소를 관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가 바로 요 환풍 시설이랍니다. 그 당시에는 선풍기 단지 별로 없었죠. 요 환풍기 단지 별로 없었죠. 뭡니까 저 그냥 그 탁상 선풍기 있죠. 그런 걸 사용했죠. 예전엔 24시간 환풍기를 가동하지 않니 전기 요금 걱정이 컸다는데 이제는 장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답니다. 인버터 이거 제가 3월 달에 그 하게 됐는데 요 하기 전에는 뭐 계속 뭐 강하게 풀로 계속 돌렸죠. 돌리면 뭐 좀 호흡기 오는 소도 있고 그랬습니다. 전기요금은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버터 설치로 기대되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최대 20%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하는 고효율 인버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인버터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전기요금 절감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고효율 인버터 지원 사업이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규 인버터 설치에 일부 비용을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체크할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 체크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대, 3대, 4대, 5. 사업 신청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현장 점검을 거친다는데요. 뭘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 네. 고객님이 인버터 사업을 신청하시면
인버터는 단독만으로는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한데요. 그 연결할 수 있는 설비가 이제 팬, 블로워 등과 같이 한전 지원 대상이 맞는지 현장에 와서 설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인버터 지원 신청 대상에 따라 지원금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요? 결국은 용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용량이 얼마예요? 현재 이 인버터 같은 경우는 11kg로 적혀 있는데 저희가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현장에는 낮은 용량을 설치했으면서 이제 지원금 신청을 할 때는 높은 용량을 설치했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과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실제 신청서와 맞는 용량을 설치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용량이면 이 정도 용량은 팬이 몇 개까지? 보통 이 정도 11kg 용량이면 이제 보통 농가의 팬이 약 680W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대에서 한 12대 정도를 묶어 쓰시면 이제 크게 이상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면 1.5배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기 부담은 최소화해 저효율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수 있어 전기 요금 등 농가 운영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데요. 한전에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저효율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시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설비 효율 향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제 한전 온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 서류를 내방이나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한전 에너지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효율 인버터 지원 사업. 에너지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농업인뿐 아니라 1.5배 높은 고효율 인버터 설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또 있다는데요. 치약 부분 강화를 위해 농어민, 소상공인, 뿌리 기업을 상대로는 지원금이 1.5배가 나가고 있는데요. 사업이 홍보가 좀 더 많이 돼서 1.5배의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는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 우리 한우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질 좋은 한우를 많이 공급해서 소비자 좋고 생산 좋은 그런 세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창의력과 스마트한 에너지가 만나 조금씩 더 나아지는 우리의 삶. 다양한 현장의 발전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